이게 교환인데 네. 지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주고 네. 그리고 황해도 개풍군이고 김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강하고 하구라함은 네. 하구라함은 하천의 입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그 지점이 하구예요. 네. 근데 이제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 네. 그 밀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밀물이 들어와요. 네. 밀물이 쫙 들어와 갖고 그 바닷물이 올라가는 지점까지. 네. 즉 그건 어떻게 되냐면 밀물 때는 바닷물이 되고 네. 썰물 때는 민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이 구간을 하구역 혹은 기수역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부르는데 임진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구역을 백종사리 때 고랑포까지 바닷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고랑포까지 이제 그 저기 뭐야 하구역으로 봐요. 네. 통상적으로는 초평도 위에까지 올라가요. 네. 한강은 옛날에 잠실 넘어, 그러니까 뭐 두물머리까지 바닷물이 올라갔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정확, 그러니까 그 두물머리도 백종사리 때겠지. 통상적으로는 잠실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바닷물이. 그게 이제 그 누구야 한명의 압구정, 그 갈매기하고 거기 그 뭐 한다고 하는 데가 압구정이잖아요. 저희 황희정성은 갈매기에 하고 그 동반자다 뭐 이런 뜻으로 방구정 이랬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포 그러니까 신곡 수중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굴보천이 딱 합류되는 신곡 펌프장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신곡 수중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하천을 망친 시초예요. 80년대 초반에 그 한강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걸로 신곡 수중보와 잠실 수중보를 만들고 하천을 시멘트 제방으로 하고 그 자연적으로 뭐 한강에 있는 모래사장 이런 거 쫙 다 파고 다 건설 자재로 쓴 거지. 그리고 깊이를 일정하게 시멘트 제방 쌓고 깊이를 일정하게 해서 유람선을 띄운 거예요. 파주대교랑 반포대교 이런 다른 다리랑 왜 다르냐면 파주대교는 이 기수역 구간인 거예요. 바닷물이 들고 나는 이 기수역 구간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하천이 국가하천 중에 거의 없잖아. 이런 거고 남북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하천 제방공사나 정비사업 안 했단 말이야. 섬진강이 하구가 열려있지만 계속 제방도로부터 중설사업 계속하기 때문에 섬진강 이미 생태가 망가진 데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김포대교가 있었고 일산대교 또 지었고 이번에 파주대교 또 짓는다. 이런 거예요. 파주대교 더 아래는 다리 놓을 데가 없어.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기수역이기도 하지만 여기 다 논이잖아. 논경지. 서울의 다른 다리는 이제 지금 신곡수중보를 터서 바닷물이 잠실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양옆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재자연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냅두면 되는 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반포대교와 파주대교, 가칭 파주대교하고 그런 차이. 그러네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을 삥 둘러서 순환도로 생기면 좋은 거고 다리 하나 파주대교 생기면 김포도 가까워서 좋은 건도 아닌데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니네요.